원래 제가 먹는 유산균이 있는데 본 집에 놓고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런 걸 꼭 챙겨 먹거든요. 이제 밥을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귀찮을까요? 맛있게 식단할 수 있는 방법 을 해볼 거예요. 고고. 보여도 정말 맛있답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탄산수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탄산수를 다 먹었어요. 간단하게 나갈 준비도 할 건데요. 요즘은 그렇게 막 화장을 막 하지는 않고 정말 그냥 적당하게 하는 편인데 우선 스킨케어부터. 지금 제가 조금 떨리는데 제가 차에 토너 크림을 놓고 온 거거든요. 요즘 정말 잘 쓰는 토너 크림인데 지금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너 패드로 이렇게만 해도 장난 아니죠. 요즘 제가 스킨케어에 굉장히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규칙적으로 일상이 바뀌기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굉장히 많이 맑아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주고 오늘은 이니스프리 제품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홀리데이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가 이렇게 뭔가 막혀있는 기분이지? 그래서 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림프 자극도 하고 요 그린티 요 패키지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그린티 세럼의 그 그린티 향 있잖아요. 제가 예전 이니스프리 원브랜드 때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냄새가 저는 고등학교 때도 엄청 많이 사용을 했고 이 그린티 세럼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용하면 옛날 학창시절에 썼던 기억 때문에 그때 생각도 나고 이 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가볍고 촉촉하게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토너를 해주고 세럼을 한 번 더 발라주고 앰플이나 크림을 발라줘도 이제
더 촉촉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세럼이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산뜻하게 수분을 채워준답니다. 뭔가 소장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맨날 그 그린티 시드의 그 제품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넣으니까 신기해. 그리고 이 제품은 홀리데이 제품을 보면서 이제 가지고 온 제품인데 한란 일리치드 크림이에요. 제주 한란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탄력, 주름, 피부톤, 건조, 모공까지 한 번에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써보고 엄마 하나 사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고탄력의 안티에이징 크림이니까 아직 20대지만 저는 벌써 막 주름이랑 이거 느낌이 뭐랄까 그냥 크림보다 피부에 굉장히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보습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 그린티 시드 세럼이랑 발라줘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크림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아무튼 피부가 되게 매끈한 느낌을 줘요. 이렇게 보습도 채워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건조함은 확 잡아줄 것 같고 이게 제형 자체가 뭔가 피부를 되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쓰는 토너 크림을 차에 두고 와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해볼게요. 저 요즘 일상에서는 거의 화장을 잘 안 해요. 촬영 가는 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또 운동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요즘은 제가 또 이렇게 토너 크림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이 페르페라 토너 크림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에 발라주고 이제 나머지 색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화장 안 한다고 해도 음영까지는 주고 립은 발라주거든요. 이니스프리 제품으로 좀 동일하게 가지고 와봤는데 젤리밤 크레용. 제가 또 만약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소개를 또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발라볼게요. 일단 컬러만 봐도 딱 이런 토너 크림만 바르고 쌩얼에 발라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런 느낌?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또 이런 날씨에는 입술이 많이 트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뭔가 립밤처럼 바르기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 정도는 거의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기 좋고 조금 꾸덕한 제품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블러셔까지 원스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요. 해주고 요 팔레트도 이니스프리 걸로 가지고 와봤는데 짜잔!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좀 단촐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기 미안할 정도인데 저는 우선 이 두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컬러들이 진짜 홀리데이 딱 겨울에 연말룩 입고 딱 입고 레드립 딱 바르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음영 컬러들만 사용을 하지만 저 조만간 꼭 딱 이런 막 폴라나 뭐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되게 딱 메이크업 하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줄게요. 자, 아무리 진짜 생얼 메이크업이라 해도 저는 음영은 꼭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음영 컬러도 너무 예쁘다. 이니스프리 팔레트가 제가 예전부터 조금 언급을 해왔던 부분인데 조금 투명하게 이렇게 발색이 돼요. 과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니스프리 팔레트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이 팔레트에 이 뭔가 체리 같은 느낌의 펄 제품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옐로우 계열의 펄도 너무 예쁘고 정말 다 예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언더에 이 제품 사용해볼게요. 오, 딱 좋아요. 딱 적당히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짙은 컬러로 이제 끝부분에만 음영을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저의 생얼 메이크업 끝인데 여기 안쪽에 조금 더 컬러를 주고 싶어서 이 제품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오! 뭔가 화려하게 메이크업하고 이 제품을 조금 진하게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딱 이렇게 그냥 물든 느낌으로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옷을 입을 거예요. 이제 나가봅시다. 아, 머리가. 뭔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 또 입어주고 이렇게 네이비색 코트를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거기에 짜잔 이 제품을 신어볼게요. 제가 이번 달에 이 유발이랑 이건 한 번도 안 신고 나가봤어. 그리고 이 베이지에 레드 데이브레이크 이건 너무 소장같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귀엽죠? 이렇게 코듀로이로 되어 있고 바닥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신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갈까? 여기 추워요. 은조의 취향을 200% 반영한 저의 책상입니다.
이제 운동을 갑니다, 람지. 끝나고 왔는데 오늘 완전 스케줄이 꽉꽉 차 있어요. 지금은 눈썹 리터치를 가야 합니다. 아 근데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진정하고 천천히 가볼 건데요. 소리야? 잘 가고 있는데. 꼭 내 앞에서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 눈썹 리터치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서 식단도 해야 하고 배고파요.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리터치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일단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고 다시 출근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갔다가 왔잖아요 지금 한참. 근데 이 향들이 매장을 꽉 채우고 있어. 아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됐어요. 대박인데. 그거 예뻐. 언니 검정색 있어. 요렇게 내일 나갈 것 좀 챙기고 안 쓰는 행거랑 지금 조금씩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